어서 오세요, 브리트 닭입니다. 브리트 우먼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는 화분이 지금 꽃단분입니다. 자, 지금 화분 특집처럼 화분을 막 갖다 보여드리고 있죠. 자, 분갈이철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지금 분갈이를 해야 여름에 다육이가 조금이라도 더잘 살고 잘 살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 분갈이 시기가 늦어지면은요, 자, 우리는 4월, 5월에 분갈이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는데 다육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육이는 2월과 3월이 분갈이 시기가 딱 좋은 계절이 2월, 3월입니다. 그래서 약을 6월 달까지 잘 먹여서 여름 7, 8월을 견뎌야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미소토는 아주 우리 사장님이 주체를 할수 없을 만큼 지금 미소토가 지금 물량이 넘쳐납니다. 자, 그래서 미소토에다 다육이를 심으려면 자, 그릇이 필요하시겠죠? 자, 다육이 밥이 있으면 다육이 그릇도 필요하죠. 자, 지금 보이시는 화분이 꽃단분입니다. 자, 꽃단분 만두 화분인데요, 우리 고객님들. 자, 꽃단분. 자, 이큰 주머니, 만두 화분, 복주머니 같이 생겼죠? 저는 만두라고 해요. 근데 요게 3만원짜리입니다. 각각 3만원인데요. 자, 요거는, 자, 각각 주문도 가능하시고요. 굳이 이렇게 세트를 안 맞추셔도 되는데요. 제가 세트를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노랑과 빨강, 그 다음에 파랑과 보라, 이런 식으로 맞춰봤는데요. 자, 세트 필요하신 분들은 두개 세트가 6만원이고요. 각각 3만원씩 구매를, 한 개씩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택배비 부담이 좀 있으시겠죠? 자, 꽃술을 이렇게 돌가루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고급지고 예쁘지 않으세요? 자, 요거 복주머니 화분. 이 화분은요, 뭘 심어놔도 부담이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 중대품 사이즈. 자, 군생은 다 들어가고요. 여기다 창을 하나씩 각각 심어서 전부 다쫙 놔둬도요. 자, 357입니다. 세 개씩 놔둬도. 자, 때로는 한 개도 괜찮고요. 자, 꽃단분이 있으면. 자, 이 아이가 3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저희가 세트로 나갈 건데요. 다섯 개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2,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요거는 다섯 개씩 저희가 세트로 묶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색깔이 요런 식이에요. 자, 요것도 제가 좀 이따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은 요 아이하고 자, 봤을 때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아이가 요렇게 얹혀지면은 요런 사이즈예요. 자, 밑에 있는 아이가 3만 원짜리고요. 요 아이가 12,000원짜리 복주머니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 12,000원짜리는 많이 소개를 해 주셔서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따끈따끈하게 저희 꽃단분이 지금 새로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3만원짜리 화분은, 요, 키핑장에서 많이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키핑장에서 쓰기 좋은 화분 아닐까 싶습니다. 자, 큰 꽃을 하나씩 얼큰이, 자, 큰 꽃을 하나씩 달고 있죠. 품고 있는데, 꽃 자체가요, 자, 보시면은 고객님들, 자, 꽃 사이즈만 봐드릴까요? 자, 꽃 사이즈가 8cm나 됩니다. 꽃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자, 근데다가, 궁둥이, 자, 요, 디테일을 보면요, 우리 곤양이 달의 궁둥이를 보는 듯한 그런 궁둥이를 갖고 있어요. 아우, 얜 진짜 만두 같네. 뒤에 이렇게 꽃이 없이 보니까 만두 같습니다. 자, 요 아이는 각각 3만원씩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자, 세트 구입하셔도 되고요. 자, 12.5cm입니다. 12.5cm. 각각 3만원씩에. 자, 1번인데요. 자, 1번이에요. 자, 세트로 구매하실 분들은 1번 세트 주셔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농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농분은요. 자, 이제 가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요 아이가요. 자, 사이즈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높이 사이즈가 지금, 어유, 잣대가 부족하네. 한 24cm에서 25cm가 나올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 같은 경우는 11cm입니다. 입구 사이즈 참 좋고요. 자, 다리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날씬해요. 날씬하니, 이렇게 살짝 뒤틀린 듯한, 굴뚝 뒤틀린 듯한 그런 느낌의, 자, 꽃한 송이를, 자, 요 양귀비꽃을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양귀비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쁩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밑에가 짱짱하니 안정감 있는 그런 다리를 해주셨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자, 목대가 있는 아이를, 자, 앞전에 제가 심었던 그 염자금 있죠. 자, 우리 고객님들, 나 염자금 어디다 심을까요?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염자금을 여기다 하나씩 심어놓으면 얼마 예쁠까요? 자, 요즘 그리고 에오니엄 속 있죠? 자, 그 핑크 여왕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하나씩 여기다 식재해놔도 예쁘고요. 자, 두드리, 하얀 두드리를 여기다 식재해놓으면은 그보다 예쁠 수가 없겠습니다. 자, 1번은 노란색 꽃이고요. 자, 2번은 바탕색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서 각각 48,000원씩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얘도 택배비 부담이 있겠네요. 자, 얘는 48,000원씩이고요. 입구 사이즈, 자, 10cm씩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들 24cm가 넘으니까요. 그래도 약간의 사각뿐이라서요. 사각이에요, 살짝.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날씬한 그런 사각분인데, 자, 양귀비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름답습니다. 지금 얘하고 얘하고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예쁘죠. 자, 1번, 2번, 3번이고요. 자, 4번은 빨간 꽃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자, 바탕색이 이런 색깔의 흑유딱지한 색깔의 약간의 5번, 38,000원. 자, 6번은 보라색 꽃에 조금 낮아요. 조금 낮은데 얘는 20cm 정도 나오네요. 자, 6번 이렇게 해서 48,000원이고요. 자, 7번은 약간의 얘네는 이제 전이 이렇게 뒤집어진 전이면 얘는 전이 그냥 반드시 올라간대요. 그래서 7번 48,000원. 자, 8번은 약간의 여기 까임이 있습니다. 요거 까임이 있어서 요거는요. 자, 요거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건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것도 48,000원이고요. 자, 9번입니다. 9번은 보라색이고요. 자, 보라색의 요런 느낌입니다. 양귀비꽃을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9번도 48,000원. 자, 그리고 10번입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흰색인데요. 20번은 여기 8번하고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1번하고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각각 48,000원이라 이제 금액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요. 얘네들은 각각 한 개씩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입니다. 자, 11번부터는 또 큐빅이 엄청 붙었어요. 자, 근데 제가 자, 꽃단분 판매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큐빅이 살짝 약간 어설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고객님들 그 순간 접착제 있잖아요. 그걸로 이 큐빅을 하나씩 이제 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쓰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게 또 큐빅 분들은 그런 게 애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거 말씀드리면서 자, 흑유딱지를 한 분이에요. 자, 보면은 이렇게 제가 흑유딱지 한 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 물마름이 참 좋아요. 물마름이 좋고요. 일단은 이 꽃단분도 제가 식재를 해봤는데요. 활착 속도가 참 빠릅니다. 빠르면서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11번부터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이 아이는 3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11번 3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농부입니다. 자, 11cm 나오고요. 입구 사이즈가요. 높이 사이즈는 17.5cm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큐빅이 이렇게 잔꽃에다가 많이 붙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다리도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디테일을 보면 디테도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각분입니다. 자, 11번이고요. 자, 12번이고요. 13번 보시고요. 자, 높이 사이즈는 사람 손으로 만들어서 이게 판정업처럼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게 사각분 만들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셔요. 진짜 이렇게 해서 사각 나오기가 엄청나게 힘든 아이들입니다. 자, 14번이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큐빅 색깔과 꽃 색깔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번호를 붙여드렸습니다. 17번입니다. 각각 36,000원씩 만나보실 수 있는 자, 11cm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자, 18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19번부터는 또 달라집니다. 자, 세트로 지금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9번은 이제 56,000원씩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화분이냐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새가. 근데 요거 예민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 주세요. 요거 이제 색깔 발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똑 물감이 하나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자, 근데 요렇게 해서요. 자, 19번은 28,000원씩이에요. 각각 28,000원인데 세트 판매하겠습니다. 왜냐면 6세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요. 자, 요게 작은 버전이 있었어요. 저희 2만원짜리인가 작은 버전이 있었는데 요거는 각각 28,000원씩에서 두 개에 56,000원 가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입구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입구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자, 입구 사이즈가 11.5cm입니다. 그리고 높이 사이즈 보면은요. 높이 사이즈가 11cm예요. 그러면 사이즈가 정말 넉넉한데요. 자, 19번입니다. 파란색 꽃과 자, 핑크색 꽃입니다. 이렇게 해서 56,000원이고요. 자, 20번 볼게요. 자, 20번 같은 경우는 노란 꽃과 빨간 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56,000원입니다. 자, 21번은 빨간색과 핑크 꽃입니다. 56,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자, 핑크색 꽃과 지금 빨간색 꽃입니다. 이것도 다 양귀비 꽃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56,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파란색 꽃과 핑크색인데요. 자, 요거 만두 화분 치우고 자,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23번까지 자, 5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가 5세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는 번호가 없어요. 자, 그냥 복주머니 작은 거 5개 세트 주세요. 그러시면 되는데 각각 12,000원씩입니다. 12,000원씩이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요거 5개. 자, 5개 세트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자, 어떻게 맞췄냐면요. 자, 요렇게. 이게 12,000원씩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네 개면 48,000원에다. 자, 24,000원, 48,000원에다가 12,000원, 6만원이네요. 다섯 개가 6만원이니까 우리 택배비 부담도 없이 가겠네요, 우리 고객님들. 자, 요 색깔. 약간 흐긋하게한 이런 복주머니 만두분입니다. 그러면서 꽃수를 이렇게 마사 돌가루로 표현을 해주셨고요. 양귀비 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흐긋하게한 게 세 개가 들어가면 흰색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흰색이 두 개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고요. 자, 그 다음에 흰색이 세 개 들어간 건 없네요. 전부 다 우리 실장님이 흰색 두 개에다가 밑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일자로 진열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런 식이다가 요거 빨간 거 이렇게 두 개를 얹혀볼게요. 자, 요런 표현이 됩니다. 자, 요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짜리 이하분은요, 입구 사이즈가 우리 그런데, 자, 9.5cm에서 10cm가 나옵니다. 거의 9.5cm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자연스럽게 손으로 만두를 빚듯이, 요렇게 손으로 다, 웨이브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꽃을 하나씩 왕, 꽃만한 아이들, 자, 꽃 사이즈가 8cm 되는 사이즈 아이들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익히 꽃단분은 물마름이 좋기로 유명한 화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꽃단분 참 좋아하시는데요. 가격 좋고 사이즈 좋아서 다섯 개에 6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여기 보이는 수량이 다예요, 우리 고객님들. 자, 수량. 제가 많이 준비한다고 이게 많이 준비한 겁니다. 꽃단분은 한 가마 나올 때마다 진짜 너무도 많은 사장님들이 사랑을 해주셔서요. 꽃단분은 정말 한마디로 천신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요거 우리 매니아님들이 요거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복주머니 5개 세트 6만원짜리까지 마지막으로 소개 영상을 해드리면서 우리 고객님들께 예쁜 꽃단분 입고되었다고 소개 영상을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많은 사랑해주시고요. 품절 문자가 가더라도요. 자, 16번이 품절됐어요. 그러면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프리토머니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봄입니다. 다육이 분갈이 해줘야죠.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그릇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리투먼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프리투먼이었습니다. 얼마예요?